달구벌 만평.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말 특별 사면된 뒤 처음으로 최근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일명 최순실에 대한 질문을 하자 그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지 뭡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사적인 심부름을 할 사람이 없어 청와대에 드나들게 됐습니다 라며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건 불찰이었다고 회고해서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냐고 외치며 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던 그때를 떠올리면 불찰이란 단어만으로는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미시가 구미 군의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고 최근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이 화물터미널은 의성으로 합의한 기억이 있다는 언급까지 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그 입 닫으라고 비난하는 등 두 지역 단체장 사이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요.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구미에 일자리를 갖고 대구에서 사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구미에 대기업이 유치되고 발전하면 대구가 받는 영향은 구미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구미와 대구는 순망치안의 관계라며 지역에서 갈등하지 말고 함께 수도권이나 글로벌과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해서요. 네, 대구 경북 신공항은 통합과 상생의 상징인데 단체장들까지 나서서 감정 싸움을 해서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요.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상담은 3천여 건이나 되지만 교사 간의 진정은 전부 각하됐다는데 자, 인권위원회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 학생이나 학부모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이인선 국회의원.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데도 선생님들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며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해서요. 네,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으니 인권위의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